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거 뭐냐? 바로, 짜잔! 닭 몰래 계란을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됐더니 닭들이 계란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요런 계란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있는 계란 후라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닭 몰래 계란을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 우리 닭들 모습이에요. 나 도둑 아니야. 나 도둑 아니야. 오. 넘버 2 수탉꼬꼬입니다. 수탉꼬꼬. 자, 계란을 훔치러 가보도록 하죠. 여기 닭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몰래 가야 돼. 천천히. 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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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일장 꼬꼬 스타 조심해서. 오. 조심 조심. 절로 가. 절로 가. 나 도둑 아니야. 절로 가. 나 여기 들어간다. 나 도둑 아니야. 뭐야? 알 낳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나가야겠다. 닭이 알 낳고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닭이랑 아이 컨택 했어. 멍멍아, 멍멍아, 제가 나 괴롭혀. 잘못했어. 알 안 훔칠게. 나 지나갈 거야. 엄청 무서워. 아빠. 아, 내 슬리퍼. 잘못했어. 살려줘. 내 슬리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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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슬리퍼. 내 슬리퍼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 아파. 내 슬리퍼. 내 슬리퍼. 내 슬리퍼. 아, 아파. 아빠. 아빠. 알 훔치다가 제가 나 쪼았어. 그러니까 자기 가족 보호. 봐.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아, 나 발 진짜 아파. 이거 봐. 발 진짜 아파요, 아빠. 뭐야, 여기? 상처 난 거? 상처도 나. 지금 피나는 거 같아. 아빠도 몇 번 싸웠어. 아, 큰일 났다. 아, 아파. 알 훔치다가 수탉한테 얻어 터졌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자, 알 훔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얻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수탉 기선제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패 들었어요. 이거 엄청 튼튼해요. 알 훔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 무서워! 자, 알 훔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둑 아니야!
자, 지금 여기 각자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자. 오오! 와, 이거 봐요. 알 이만큼 있어. 보이죠? 알 엄청 많아요. 야, 이거 봐. 오, 이거 봐요. 야, 엄청 신선한 알이에요. 자. 오, 이거 따뜻하다. 이거 방금 났나봐요. 엄청 따뜻해. 와, 뜨끈뜨끈하다. 바로 났나봐요, 이거. 엄청 따뜻합니다. 야, 이거 여기서 두고. 자, 그리고. 오리알 같은데요? 오리알 맞아요. 오리알이죠, 오리알. 저는 참고로 오리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요건 계란. 청계란. 청계란. 요것도 계란. 어? 여기 엄청 작은 계란이 있는데? 그건 초란 같아요. 와, 초란이에요? 처음 나. 와, 이거 보여드릴게요, 부분에서. 자, 와, 초란이다, 초란. 저, 이거 봐요. 와, 크기 사이즈 봐요. 야, 이거 봐. 거의 두 배가량 차이 납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초란이구나. 야, 이게 엄청 작다, 계란이. 초란은 영양가도 높아요. 와, 그래요? 와, 초란. 여기다 두고, 와, 엄청 작아요. 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봐요. 엄청 작아요. 야. 그리고 나머지도 일단 올려주는데, 지금 여기 암탉들이 지금 우리 경계하고 있어요, 아빠. 저기 한번 보세요. 와, 저거. 와. 나 도둑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야, 빨리 나가겠다. 무서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초란이 엄청 작네요, 여러분들. 이거 봐요. 와, 엄청 작죠? 이거. 와, 신기하다. 야, 이렇게 되어있구나. 그래서 벌써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예요, 계란이. 거의 이거, 이게 하루 동안 난 건데, 거의 3일이면 한 판 나올 것 같아요, 한 판. 나 나갈 거야. 나 도둑 아니야. 됐다. 자, 오늘도 미션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계란 참 많은데 요거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가져온 계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난 따끈따끈한 계란이에요. 엄청 따뜻합니다. 오. 그리고 여기는 초란이에요. 초란. 오, 되게 작아요, 크기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안에 내용물도 작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 엄청 신선합니다, 진짜. 이거 봐요, 푸딩 같아, 푸딩. 야, 이거 봐요, 푸딩이야, 푸딩. 야, 그리고 초란 까보도록 하죠. 초란입니다, 초란. 이거 봐요. 크기가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진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 신기하다.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되게 푸딩 같아요, 푸딩. 엄청 신선합니다. 요건 바로 가져온 알인데 엄청 노랗고 이렇게 흔드니까 되게 푸딩 같아요. 이게 신선한 계란이에요. 바로 난 거예요. 바로 났어요. 요 신선한 계란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참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넣어줘야 돼요.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깨가 있습니다. 깨. 이렇게 갓 태어난 알은 이렇게 깨도 뿌려가지고 먹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소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소금. 맛있는 소금. 소금도 살짝 넣어줘야 돼요. 살짝.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지금 계란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개 보이죠? 여기. 우리 멍멍이들. 멍멍이들이 지금 계란 냄새를 맡았어요. 계란 냄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란부터 먹어볼게요. 초란. 자, 흔들어서.
와, 전 되게 비릴 줄 알았거든요. 와, 하나도 안 비리네. 와, 신기하다. 하나도 안 비려요. 전 날계란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봐요. 제가 먹어볼게요. 와, 되게 푸딩 같아요, 푸딩. 확실히 초라는 그렇게 느끼하지가 않았는데, 이 큰 거는 되게 느끼해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 진짜 푸딩처럼 이렇게 씹어 먹어야 돼요. 오, 되게 신기하다. 맛있는데? 오, 괜찮다. 오, 괜찮았습니다. 와, 진짜 되게 초라는 엄청 작아가지고 먹기 좀 편한 것 같았고, 요거 큰 거 바로 나온 거는 확실히 크다 보니까 먹기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개 계란을 먹어봤는데요. 뭐 초란이 영양가가 뭐 더 높다고 하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어봤는데 확실히 초란이 좀 먹기 편했고요. 그리고 굵은 바로 나온 계란은 뭐 되게 신선했지만 되게 커가지고 먹기가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초란은 먹기 좀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